안녕하세요. 갤럭시 탭 드로잉 전문 채널 태바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갤럭시 탭 S6 리뷰 영상에 이어서 갤럭시 탭에서 사용 가능한 드로잉 어플 베스트 5를 선정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할 만한 드로잉 어플이 없다, 갤럭시 탭을 구매했는데 어떤 드로잉 어플을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의견이 많아서 현재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인기 많은 드로잉 어플 5개를 선정해 앱의 특징과 인터페이스 등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아트플로우입니다. 100만 이상 다운로드와 2만 개의 리뷰의 평균 점수가 4점을 기록한 꽤 인기 있는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모든 기능 잠금 해제를 위해서는 인앱 결제를 해야 하며, 한번 결제를 하면 영구적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은 프로 라이센스 기준 초고해상도 컨버스 크기를 지원하고 고성능 페인트 엔진이 적용되어 꽤나 빠른 반응 속도와 컬러의 깊이감 표현이 우수한 편입니다. 브러쉬는 70가지 이상이며 브러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기능이 있습니다. 각 레이어마다 색상 조정이 가능하고요, 레이어는 총 50개까지 생성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레이어의 별도 이름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레이어가 겹쳤을 때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블렌딩 모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압 기능이 지원되며 기울기 인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진 불러오기로 사진 위에 작업이 가능하고 손떨림 방지, 기하학적 도형 등 다양한 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이어의 영역만을 선택하여 채색이 가능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채색이 가능하고 실행 취소 또한 무한으로 가능합니다. PC 프로그램처럼 키보드 단축키를 지원하는 것이 이 앱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앱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인터페이스가 매우 깔끔하고 직관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저장은 PSD, PNG, JPG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각각의 차이를 설명해드리면 PSD는 작업한 파일을 포토샵 파일로 변환 저장하여 PC에서 포토샵으로 세부 그래픽 효과 등 고품질 수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레이어도 모두 살아있고요. PNG는 투명 배경이라고 해서 사람을 그렸을 때 배경을 투명하게 저장해주기 때문에 각종 합성과 그래픽 작업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화면 녹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능의 제약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요. 블러쉬는 20개로 제한되며 레이어는 총 2개까지 만들 수 있고 실행 취소는 6회 가능합니다. PSD 저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어플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고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아주 디테일한 묘사가 가능하며 앱의 최적화와 안정성이 아주 우수한 어플로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인피니트 페인터입니다. 500만 다운로드와 4만 6천 개 정도의 리뷰 평균 3.9점을 기록하고 있는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도 이번에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새로 구매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한마디로 엄청 놀라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료 설치가 가능하고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회 인앱 결제가 필요합니다. 인피니트 페인터는 160개 이상의 내추럴 브러쉬를 지원하고 브러쉬 설정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제가 사용해본 어플들 중에서는 가장 사실감 있는 브러쉬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펜의 기울기에 따라 면적이 다르게 칠해지는 기울기 기능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컨버스 질감을 적용한 종이에 물감을 칠했을 때 너무 사실적인 표현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매우 깔끔하며 직관적인 UI를 보여주고 있고 브러쉬 툴바를 큐패널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는 100개 이상 생성이 가능하며 레이어의 이름 변경이 가능하여 레이어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선택적 채색이 가능한 클리핑 기능을 지원하고 원근 가이드를 지원하여 3D 도시 경관 그리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웹툰이나 만화를 그릴 때 유용한 만화 패널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PSD, PNG, JPG 저장 기능을 지원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구경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지원합니다. 저는 이 어플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아주 직관적이고 간결한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또한 브러쉬의 사실감 등 기능이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S펜의 반응 속도 또한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어플을 이용해서 그림을 더 많이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완성도 높은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세 번째는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입니다. 스케치북은 1000만 이상 다운로드, 30만 명의 리뷰 평균 점수가 4.2점을 기록한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드로잉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유일하게 무료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잘 정리된 인터페이스와 매우 직관적이고 유저 친화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블펍이라는 퀵 툴바를 지원하고 있어서 브러쉬의 종류와 크기, 변경부터 채도, 명도, 불투명도를 아주 쉽고 빠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측 스트로크 기능으로 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도형을 대충 그려도 깔끔하게 변형시켜주는 특징이 있어 일러스트를 그리기가 매우 유용한 어플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은 PSD와 PNG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색의 깊이가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트프로나 인피니트 페인트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케치북은 2D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더 많은 활용도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이어 블렌드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레이어는 100개 이상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앱은 갤럭시 탭 드로잉 입문자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완성도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오토데스크사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메디방 페인트입니다. 1000만 이상의 다운로드와 18만 개의 리뷰 점수가 평균 4.1점을 기록한 매우 유명한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입니다. PC와 iOS,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며 갤럭시 탭 S6로도 PC 프로그램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앱은 구현 설명으로 일러스트와 만화 그리기 툴이라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만화와 일러스트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지원되고 있고요. 무료로도 거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동영상 광고를 봐야 된다거나 화면에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7,900원에 인앱 결제를 하시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고 홈커브 기능과 나의 팔레트 기능이 하나가 추가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브러쉬를 지원하며 만화 그리기에 필수인 톰과 소재가 1000종류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커스텀이 가능하여 편리한 도구 모음 창이 있고 만화 패널 기능을 지원하며 텍스트 입력이 가능해 직접 만화와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는 100개 이상 생성이 가능하며 클리핑 기능과 마스크 레이어, 스텐실 레이어 등 레이어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도 20단계까지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가이드를 먼저 그린 후에 그 위에 부드러운 선을 활용한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여 PC,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넘나들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화면 녹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만화와 웹툰, 2D 일러스트를 작업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 메디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이비스 페인트 X입니다. 무려 4,500만회 이상 다운로드가 되었고 50만회에 육박하는 리뷰 점수 평균 4.4점의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메디방과 같이 이비스 페인트도 2D 만화와 일러스트를 그리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나 광고가 너무 적나라하게 화면에 있어서 이 광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8,900원의 결제로 광고 제거 애드온을 설치하거나 매월 3,800원의 프라임 멤버십을 가입해야 합니다. 프라임 멤버십이 되시면 프라임 재료, 서체, 통 곡선 필터 등 고급 기능이 추가되며 월 구독하는 형태의 멤버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그래픽 기술에 의해 최대 60프레임의 부드럽고 편안한 그리기를 지원하며 손떨림 방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앱의 특성답게 만화 패널을 지원하며 텍스트를 활용한 대사 입력 또한 가능합니다. 312개의 브러쉬를 지원하며 화면 하단에 브러쉬 두께와 불투명도를 조절 가능한 슬라이더가 위치해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색상을 저장할 수 있는 팔레트 기능이 지원되며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앱입니다. 레이어의 세부적인 옵션 선택이 가능하며 불투명도와 블렌딩 모드를 지원합니다. 클리핑 기능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행 취소 또는 재실행을 10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만화와 일러스트를 그리는 데는 메디방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디테일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고들 때문인지 첫인상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리는 목적에 따라서는 이만한 어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5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아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제가 소개해드린 기능 이외에 엄청 많은 기능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다음 영상으로는 이 어플리케이션 한 개 한 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와 퍼포먼스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바트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